안녕하세요. 위스키 썸띵입니다. 오늘 리뷰할 주인공은 바로 글렌알라키 10년 캐스크 스트렝스 배치 5입니다. 얼마 전까지 핫했던 위스키죠. 최근 배치 6도 나왔다고 하니까요. 알라키에서도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고 있나 봅니다. 리뷰에 앞서서 글렌알라키는 리뷰가 처음이니까요. 증류소에 대한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967년 유명한 건축가인 윌리엄 델미 에반스에 의해 블렌디드 위스키를 생산하기 위해서 설립된 증류소들 중 하나였습니다. 맥킨리라는 위스키에 몰트 위스키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데요. 스페이사이드 중심부에 세워져서 아벨라워 증류소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87년에 잠시 폐쇄된 후에 1989년 페르노 리카드의 자회사인 캠벨 디스틸러스에 인수되어 후에 시바스 브라더스로 넘어간 글렌알라키는 1989년에 이제 재오픈을 했는데요. 역시나 뭐 2017년까지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7월 시바스 브라더스는 전 벤리악의 마스터 디스틸러였던 빌리 워커에게 이를 매각하죠. 그리고 2018년 4월 6개의 싱글 캐스크를 릴리즈한 데 이어서 같은 해 6월에는 글렌알라키 최초의 코어 라인업 4개를 선보이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빌리 워커의 이름값이 작용했죠. 2마일 이상 떨어진 댐에서 나오는 물을 수원으로 사용하고요. 마스터 디스틸러의 지도하에 느린 발효, 그리고 최고급 캐스크에서의 숙성을 통해 빌리 워커 시대에 부합하는 매력적인 시그니처를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글렌알라키 10년 CS 배치 5는 배치 4의 2021 월드 위스키 어워드 수상에 이어 4,500병만 생산된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선별한 페드로 히메네즈, 그리고 올로로소 쉐리 펀천, 그리고 버진오크 캐스크와 리오하 레드와인 캐스크 조합으로 숙성을 하였고요. 넌칠 필터드 내추럴 컬러입니다. 공식 테이스팅 노트에 따르면요, 다량의 헤더, 꿀, 다크 초콜릿, 모카와 함께 이제 아몬드, 시나몬, 뭐 오렌지 껍질의 아로마, 그리고 다크 초콜릿, 건포도, 뭐 아몬드의 풍미와 함께 오렌지 제스트, 시나몬, 육두구의 여운이 느껴지는 피니쉬를 선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컬러입니다. 색은 숙성 연수 10년 치고는 꽤 진한 편입니다. 마호가니 색상에 가깝습니다. 근데 사실 보틀의 색은 약간 그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어서 병만으로는 색을 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추럴 컬러이고요. 노징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징은 전형적인 체리의 노트인데 맥켈란이나 드로넥 같은 그 12년 엔트리급 풀 쉐리 보틀들보다는 진한 느낌입니다. 강한 알코올이 느껴지고요. 근데 꿉꿉함이나 이런 건 약합니다. 아무래도 저숙성에서 오는 한계일 수도 있고요. 영한 느낌입니다. 약간의 화함이 있는데 이게 오로지 스파이스라기보다는 높은 도수와 이제 약간 섞여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약간 민트의 느낌 때문인지 화사한 쉐리의 느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화려해지는데 약간의 플로럴함도 느껴지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요, 굉장히 단 그 흑설탕 같은 느낌? 카라멜류의 달달함이 올라옵니다.
살짝 라이트한 느낌도 있는데요. 사용한 캐스크의 종류에 비해서 노징에서 다양한 레이어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형적인 쉐리의 느낌, 쉐리의 노트가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팔레트는요, 일단 굉장히 짭조름해요. 알코올의 강도가 역시 훅 치고 들어오는데, 팔레트는 확실히 쉐리의 노트들이 알코올에 약간 방해를 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쉐리의 특징들이 나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음에도 알코올이 넌 일단 좀 비켜봐 하는 느낌이랄까요? 제 생각엔 단점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저속성 엔트리 CS보틀의 태생적인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징 때와는 크게 다를 것 없이 꼬링꼬링함이나 눅진함보다는 영하고 신선한 느낌입니다. 너티함이 조금 있는데 쉐리 특유의 펑키함은 좀 덜하고요. 깔끔한 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쉐리의 노트들이 숙성 연수 대비 응축감은 좀 가지고 있어요. 15년, 18년급에서 볼 수 있는 질감이랄까요? 바디감도 어느 정도 있고요. PX, 올로로소, 버진 이런 다양한 캐스크를 결합했지만 컴플렉스는 기대 이하인 것 같습니다. 피니쉬에서도 여전히 알코올과 스파이스가 앞장서서 이끌어주고 있고요. 너티함하고 오크의 느낌이 살짝 올라옵니다. 은은한 레드베리의 잔향이 이 목구멍 안쪽에서 남는 느낌은 나름 좋습니다. 이 버진오크의 느낌은 살짝 캐치가 되는 것 같은데요. 리오와 레드와인 캐스크는 캐치가 잘 안됩니다. 스페인 리오와는 제가 자주 마시는 와인이기도 한데 지금 뭐 미각이 저질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직 요즘 꽤나 인기를 끌고 있는 이 CS라는 카테고리인데 다소 어그레시브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버번 위스키가 가진 어떤 거친 느낌 그런 것도 좋지만 풍미를 지켜줘야 하는 이 싱글 몰트 카테고리에서 둘 다 취하기 위해서는 숙성의 어떤 기간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도수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약간의 워터드랍을 추천드리고요. 최근 마셨던 것 중에는 저숙성 CS 중에 스프링뱅크 12년 버건디가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이 배치5는 위스키 베이스 평점이 88점대로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배치4의 수상과 입소문으로 인해서 고평가받고 있다는 인상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참고로 이제 배치4는 87점대이고요. 사실 이 배치5가 예상했던 맛이었고요. 의외의 뭐 임팩트나 그런 것들은 그다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렇게 찬사받을 만한 위스키인가? 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보틀의 가장 큰 메리트는 가격이에요. 이제 사실 웹상에서 이제 4,500병만 릴리즈했다는 설과 뭐 또 27,000병을 릴리즈했다는 설이 있는데요. 한정 생산인데 아직도 국내 가격이 15만원 선을 넘지 않는 걸 보면 후자에 더 신뢰가 간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가 되게 느지막히 이 보틀을 13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뭐 싸게 구매하신 분들은 11만원대에 구매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맛에 대한 평가가 가격을 논외로 해야겠지만 가성비를 따지자면 후회할 만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대단한 맛도 아니라는 거죠. 많은 것을 기대하기엔 아직 좀 너무 어리고요. 약간의 부정교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글렌알라키 10년 캐스크 스트렝스 배치 5에 86점 부여하겠습니다. 사실 85점과 86점 사이에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맛이 좀더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치 4를 좀 구해서 마셔봐야 할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글렌알라키는 평이 괜찮은 15년 등 앞으로 다른 제품들을 리뷰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